대구 FC와 상주 상무가 맞붙습니다.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전반 6분 상주 진영에서 시작된 역습, 수비진을 뚫고 조현우까지 제친 상주의 박용지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어지는 대구의 반격, 중앙에서 안쪽으로 찔러준 볼. 세징야가 절묘하게 골로 연결시켰지만 주심의 깃발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1-0. 후반 8분 상대 골키퍼가 쳐낸 공을 황순민이 다시 슈팅했지만 골대를 살짝 비껴나갑니다. 조현우의 슈퍼세이브로 아슬아슬한 실점 위기를 넘긴 대구. 경기는 막바지로 흐르는 가운데 박병현이 얻어낸 PK 찬스에 에드가가 키커로 나섭니다. 과감히 정면 땅볼로 승부한 에드가 페널티킥 성공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1. 대구는 어제 경기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얻었지만 강원에 밀려 리그 5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삼성과 두산의 주말 2연전 두 번째 맞대결. 윤성환이 시즌 9승에 도전합니다. 두산은 이용찬을 선발로 세웠습니다. 3회 초 1412루에 구자욱의 타구가 우중간 멀리 뻗습니다. 2루에 김상수가 홈으로 들어와 선취점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회 말 2루수 실책과 피안타로 무사 2, 3루 위기에 몰리면서 금방 역전을 허용하는데요. 5회와 6회 2사 이후 한 점씩을 더 내줘 1-4로 뒤진 상황. 윤성환이 마운드를 내려가고 장지훈과 홍정우가 투입돼 실점 없이 막아냅니다. 하지만 삼성 타선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1-4. SK와 두산에 내리지면서 3연패 늪에 빠져있는 삼성. 내일 롯데와의 부산 원정전은 비가 올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굿모닝 스포츠 김다나입니다.